동물들은 그들만의 구애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수컷의 흰점박이복어는 바닥에 예술가로 짝짓기를 위해 정교한 구조물을 만든다고 합니다.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자신의 몸을 이용해 모래 위에 원을 그리는데 이 도안의 지름은 약 2m로 자신의 크기보다 15에서 20배 크다고 합니다. 원형 무늬를 완성하기까지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며 이 원형 무늬가 정교할수록 암컷 흰점박이복어를 유혹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. 짝짓기는 원형 무늬의 중심에서 이뤄지며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떠나고 수컷이 홀로 남아 알을 보호한다고 하네요. 아이들이 부화하면 수컷은 새 작품으로 다음 번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